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네, 시작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파인줄 해시태그 안녕하세요. 해시태그입니다. 네,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께서 그 첫 무대를 아주 상큼하게 열어주셨습니다. 우리 해시태그 멤버분들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? 네, 수빈입니다. 제가 아까 오면서 되게 한복 입은 분들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 약간 제가 어릴 때 한복을 입고 친척댁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납니다. 맞아요. 그 한복을 어렸을 때 좀 자주 입었는데 네네. 조금 어른이 되면서 조금 이제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른 맞아요. 분은 어떤 또 추억이 있을까요? 저는 이렇게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놀러 오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족이랑 함께 다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쪼르고 막 이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. 놀이공원 가셨을 때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? 타는 거, 기구? 저는 그 다람쥐 통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거 되게 재밌어요. 예, 앞으로 바퀴 굴러가고. 예, 그렇습니다. 자,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신다면은 어린 시절의 추억, 나는 어떤 게 있었다?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었는데요. 부산 광안리에서 바다를 보면서 불꽃축제를 같이 봤던 게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. 불꽃축제, 그 엄청난 축제인데 거기, 예, 그거 보러 전국에서 다 가잖아요, 그죠? 맞아요, 맞아요. 맞습니다. 네, 우리 보여, 어때 보여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하신지 벌써 한 달 정도 네. 되셨죠? 네.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디지털 싱글로 어때보여로 이제 돌아왔는데요. 이제 어때보여 활동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려고 저희 역량을 키우면서 연습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. 그러면서 팬분들과 만날 기회, 우리 햇빛을 많이 만날 기회 만들려고 하니까 함께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고요.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요, 저희 데뷔곡이죠. 다들 아시나요? 기응기응 부를 건데요. 네, 귀엽게 봐주세요. 네, 다음 무대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